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잇따른 성희롱 폭로로 검찰 수사와 함께 사임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뉴욕 주의회가 쿠오모 주지사의 코로나19 비상 권한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뉴욕주의회가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게 부여한 코로나19 비상 권한을 박탈시키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시작돼 올해 4월 30일 만기 예정이었던 주지사의 행정명령 권한이 조기 박탈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비상사태에 따른 행정명령 권한을 부여받음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입원, 사망자 관련 일일 브리핑과 함께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 학교 폐쇄, 식당 실내 영업 중단 등을 시행해왔습니다. 당시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 영웅이라는 별명과 함께 뉴욕 주민들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았습니다. 의회의 이번 주지사 권한 제재 결정은 쿠오모 주지사가 뉴욕주 요양원 사망자 은폐 및 축소 보고한 것과 연이은 성희롱 스캔들로 민주당 내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 상원 원내대표 앤드리아 스튜어트 커즌스 의원은 공식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책에 대해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한 감독과 검토 후에 명령이 내려지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며 견제와 균형을 통해 앞으로도 뉴욕 주민을 계속 보호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법을 제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주 요양원 사망자 축소 보고에 대해 최초로 문제를 제기했던 한인 롱김 뉴욕주 하원 의원은 방송을 통해 쿠오모 주지사의 지지율이 압도적일 때 주지사의 정책을 거스르는 요양원 사망자 축소 보고 의혹에 대해 말하는 것을 주변 사람 모두가 말렸었지만 진실을 위해 싸워왔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